허기진배를 달래주는 뚝배기의 정체는 뭘까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빠지면 섭섭하죠? 남녀노소 나도 좋고 님도 좋은 국민국밥, 바로 순대국밥입니다. 너무 배고파요. 일단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어머, 국물을 먼저 먹어볼까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소 머리? 소뼈? 뭔가 그런 진한 육수 맛이 있거든요. 여기 내장과 이 순대들 가득한데요. 빨리 먹어봐야겠다. 순대가 참 진하네요. 이 비법도 궁금하고요. 사장님 앞모습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빨리 이쪽으로 와주세요, 사장님. 와, 어머니, 제가 먼저 이 순대국밥에 국물을 먼저 먹어봤는데 맛이 달라요. 네.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은 다른 집은 뭐 잡뼈를 섞어 쓰는데 저희 집은 오로지 사골만. 정말. 그리고 다른 데는 깨가루를 쓰잖아요. 네. 저희 집은 들깨가루 자체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이렇게 사골 냄새가 안 나고 잡뼈를 넣으면은 이렇게 돼지 특유 냄새 나니까 냄새가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커버를 하려고 두개가를 써주는데 저희 집은 그걸 안 써도 냄새가 그냥 구수한 그 맛을 느끼려고 안 써도 손님들이 자꾸 두개가를 찾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어쨌든 속이 상해. 고기 순대라고 하던데 네네. 이게 저는 피순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기 순대라고 이름 지은 게 있나요? 고기하고 야채가 들어가니까 고기 순대. 전라북도는 그냥 피순대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그냥 고기하고 야채만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고기 순대. 먹어보고 싶어요, 저. 네. 먹어봐도 될까요? 네. 이거를 맛있게 먹는 비법. 대부분 초장을 찍어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있게 드시려면 순대 하나에다가 새우젓 하나를 얹으셔가지고 마늘 하나 넣으시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여기 순대에다가 새우젓 하나 얹으시고 새우젓 마늘도 좋아하시면 하나도 넣고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여기 순대에 마늘과 새우젓까지 원래 새우젓하고 순대가 조합이 최고 잘 어울립니다. 저는 사실 피순대를 좋아하는데 초장을 항상 찍어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늘하고 새우젓 먹으니까 마늘의 아삭함과 이 순대의 쫄깃함, 거기에 새우젓이 싹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된 그게 궁합이에요. 못 드시는 분들이 초장을 찍어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순대를 못 먹었던 사람에 속했네요. 그래야 탈도 안 나시고 정말 순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신중앙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배를 채워주는 순대국밥. 이렇게 순대를 송송 썰어서 사골을 이용한 육수와 함께 팔팔 끓여주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순대국밥이 만들어졌는데요. 쫄깃한 고기 순대에 깊은 맛의 순대국밥을 먹고 싶다면 신중앙시장으로 오세요. 정말 맛있습니다.